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 파트 하도록 할게. 자, 유형 1번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하도록 할게. 자, 필수 유형 보도록 할게. 어쨌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 2, 3, 4래. 1, 2, 3, 4. 자, 확률이 P, X는 X. 자, X는 2일 때 6분의 1이네.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 더한 거래. 그럼 우리가 쪼개보자고. 얘가 궁금하잖아. 얘 X라 놓고. 그 다음에 얘 두 개 더한 게 X라며. 얘를 갖다가 그냥 두 개 더한 게 X라며. 근데 확률의 총합은 1인 걸 이용해야지. 그럼 2X 플러스 6분의 1이 1이니까 2X는 6분의 5니까 X는 12분의 5지. 됐니? 그러니까 뭐 가볍게 그냥 구해지는 거라. 알겠지? 자, 1번.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 한 것 같아. 그래놓고 얘를 구하래. 자, 어쨌든 중요한 게 3A 더하기 3B가 1이니까 A 플러스 B는 3분의 1이야, 일단. 자, 됐니? 그래놓고 봐. 2하고 3. 얘랑. 자, 얘하고 얘. 얘랑. 같대. 그러니까 B 플러스 2A랑 A 플러스 2B가 같대잖아. 넘어가면 A는 뭐야? A는 B네? 그럼 6분의 1씩 가져가겠네. 36분의 1이네. 알겠지? 같으니까 6분의 1, 6분의 1 곱하면 36분의 1. 알겠지? 자, 2번 하도록 할게.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이거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다네. 그러면 한번 나타내볼까? 보기 쉽게. 마이너스 2. 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렇게 나타내 볼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6분의 1 더하기 A분의 2야. 그치? 6분의 1 더하기 A분의 2. 다음 얘는 6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고, 그다음에 0은 이쪽에다 넣으면 6분의 1이네. 자, 1은 여기다 넣으면 6분의 1 더하기 A분의 1. 뭐야? 그다음 여기는 2를 넣으면 6분의 1 더하기 A분의 2. 예, 개가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6분의 1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의 5. 자, A분의 3, A분의 6이 1이래잖아. 됐지? 자, 그러면은 얘 넘어가면서 6분의 1이잖아. A는 36이지 뭐. 알겠니? A는 36.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그러면은 얘부터 얘까지 구하래지? 확률. 됐니? 그럼 얘는 6분의 3이잖아.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A분의 2잖아. 36분의 2니까 18분의 1. 그러면 18분의 10이니까 9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9분의 5 답은 4번이야.
어렵진 않지? 자, 3번 하도록 할게. 다섯 개의 숫자를 모두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숫자 3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자, PX는 1, 마이너스 PX는 3. 자, 이거는 다 그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X는 1이다. 숫자의 개수가 3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가 1이니까 아, 3 사이에 1이나 3 사이에 2가 들어가는 경우, 하나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3개 들어가야 되니까 3, 3 사이에 하나, 둘, 셋. 그것도 1, 2, 2밖에 없잖아.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지? 어차피 둘 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5팩에 2팩, 2팩이네. 1, 2, 3, 5니까. 30이네. 전체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얘 3, 1, 3 해놔놓으면 요 2, 2. 자, 얘 뭐 바꿔봤자고 묶어주면 되겠지. 사이에 1 넣으면. 그러면 3팩에 2팩 나누면 3가지. 그 다음에 3, 2, 3이면 자 1, 2가 남잖아. 그럼 그냥 3팩이지. 아홉 개네. 그 다음에 1 경우 3, 3 돼 있으니까 얘만 배열해주면 되잖아. 그럼 3팩에 2팩을 나누면 3가지.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이 되고 2개 더하면 6이 되겠다. 알겠지? 자, 이제 유형 2번. 뭐,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하도록 할게. 자, 기본적인 공식은 다 외우고 오자. 자,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이고, 자, PY는 K는, 자, 얘하고 똑같아. K는 1부터 5까지고. 자, EX는 4, EY의 값을 구하래. 자, EY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K는 1에서 뭐니, 5까지. 자, 얘니까 K 곱하기 뭐라고? P, Y는 K. 요렇게 나타낼 수 있지. 확률과 별량, 그지? 별량과 확률을 곱한 거. 우리 이거 있지? 이렇게 곱해서 합했던 거 기억나지? 평균은. 그러면 이 Y는 PY는 K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지.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K 2분의 1 PX는 K 플러스 10분의 1 이러면 되지. 됐니? 그러면 자 2분의 1로 묶을까? 얘는 K는 1에서 5까지 K P X는 K 됐니? 더하기 10분의 1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K 이러면 되겠니? 됐지? 자 이러면 된다고. EX는 4래. 다 틀린 것 없지? 얘가 뭐라고? 얘잖아. EX잖아. 얘가 EX잖아. 얘는 EY가 이렇게 됐듯이 이거 되면 EX잖아. 그치? 얘가 EX. 별량하고 확률 곱한 거니까. EX가 얼마래? 4래. 아, 얘가 4래. 그럼 얘는 1부터 5까지 합은 얼마니? 1부터 5까지 합 15잖아. 10분의 15, 2분의 3. 얘는 2분의 4, 2분의 7. 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4번.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것 같아. EX는 2일 때 VX 구해라고? 알았어. 일단은 뭐,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보면. 자,
4에, 그지? 3B는 1이라는 거 뭐 해놔놓고, 그 다음에 평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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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항상 별량들하고, 뭐니, 확률하고, 곱의 합. 알겠지? 자, 그래서 EX는, 얘는 무시, B, 6A, 6B, 얘가 2래. 그러면은, 6A 더하기 7B가 2래. 참, 거시기 하네, 그지? 자, 두 배를 해도 별로 안 예쁘고, 예쁜 게 없네. 어떻게 할까? 자, 여기 가져오자. 4A 플러스 3B는 1인데, 자, 얘는 2를 곱하고, 얘는 3을 곱할까? 알겠지? 자, 그래서 12A 플러스 14B는 4가 되고, 얘는 3을 곱할게. 12A 9B는 3이 되어서, 빼버리면 5B는 1이니 B는 5분의 1이야. 자, B가 5분의 1이면 얘가 5분의 3이 되어서 넘어가면 5분의 2가 되고, 4를 나누면 10분의 1이네. A는 10분의 1이야. 됐니? 자, 10분의 1, B는 5분의 1, 10분의 3, 그지? 5분의 2지? 근데 이거를 다 통일로 시키자.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로, 5분의 2니까 10분의 4로 딱 맞잖아. 그지? 됐지? 자, 그럼 분산. 자, 제곱의 평균. 자, 0, 1, 4, 9 해가지고 또. 자, 예, 무시. 10분의 2. 더하기. 지금 분산하고 있다. 10분의 11. 10분의 36.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4지? EX가 2니까. 됐니? 자, 그러면 10분의 38, 50이네? 5 마이너스 4, 1이네? 답은 4번. 알겠지? 자, 5번.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다. 그럼 또 쓰이든 안 쓰이든 2A 더하기 2B는 1이니까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네. 됐고.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 얘일 때. 제곱의 평균. 일단 제곱의 평균 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뭘 뜻하는지 또 봐야 될 텐데. 자, 제곱의 평균 하면 0, 1, 4, 9의 평균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나오겠네. 자, 그럼 요 쫙쫙쫙쫙 하면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X제곱.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B, 4A, 9B 얘가 뭐라고? 4래. 자, 4A 플러스 10B 4. 그럼 2A 플러스 5B는 그지? 자, 그럼 얘 두 배 할까?
2a 플러스 2b는 1이네. 자, 빼버리면 3b는 1이니까 b는 3분의 1. b가 3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a는 6분의 1. 됐지? 그럼 24a, 얘다 24를 곱하고, 그럼 4. 36b, 여기다 36을 곱하면 12, 더하면 16이 되겠구만. 됐지? 자, 6번. 자연수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임의로 선택한 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여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그지?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니까 OP2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각각 A, B라고 하겠대. 얘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러면 차가 어차피 여기서 두 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같은 수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0은 될 수 없고 차가 1이 올 수 있겠고 2가 올 수 있겠고 3, 4, 뭐 뻔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야. 그치? PX는 X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딱 보면 OP이잖아. 그러니까 2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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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자, 얘는 다 OP야. 알겠지? 다 OP야. 그 중에서 이제 차가 1이 되려면 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니까 또 바꿀 수 있지. 1, 2, 2, 1, 2, 3. 아, 그래서 그냥 8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1, 2하고 2, 1하고 다르잖아. 자,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는 뭐야? 봐. 1, 3, 2, 4, 3, 5. 1, 3, 2, 4, 3, 5. 더 없잖아. 그리고 또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섯 개가 되겠구나. 그럼 3이면 차가 1, 4, 2, 5. 더 없지? 그럼 또 네 개. 그 다음에 차가 산 거. 1, 5, 5, 1. 두 개. 됐니? VX를 구하라고? 자, 그러면 얘 확률을 갖다가 다 짝수네. 조금 바꿔볼까? 20분의 8, 그지? 다 10으로 바꾸자고. 20분의 8을 10분의 4. 그냥 이거다 적을게. 10분의 4. 20분의 6을 10분의 3. 20분의 4를 10분의 2. 통분되어 있는 게 편해서 더 약분 안 하는 거야. 얘는 10분의 1. 얘는 또 1이 되잖아. 자, 평균 면적 구해야지. 분산 구하려면. 이 X는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10분의 4 더하기 6. 10이지. 6 더하기 4, 12지, 20, 2네? 그 다음에 VX는 제곱의 평균이니까 1, 1. 자, 제곱을 할게. 4, 9, 16. 자, 그러면 10분의 4 더하기 4, 3, 12, 16. 9, 2, 18 더하기 16, 34. 18 더하기 16, 34 더하면 50이네? 50.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4. 5 마이너스 4, 1이야? 답은 1번. 알겠지? 자, 7번 할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를 하자. 차례로 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뭐 이렇게 해서 판별식 쓰면 되겠지. 자,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당연히 0, 1이지 뭐. 그치? 0, 1,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제 판별식만 해주면 되겠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중근을 기준으로 해서. 그지? 그래서 4분의 D.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인 걸 기준으로 하고, 0보다 작은 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큰 거.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자고. 여기에 들어갈 거. 그럼 B는 A제곱이잖아. A제곱은 B야. 그럼 당연히 1,1 될 거고, 2,4 될 거고, 더 없어.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A하고 B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도 없어. 알겠지? 왜냐면 차례로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두 번 던졌기 때문에 싹 다 36분의야. 36분의, 36분의, 36분의. 얘는 두 개잖아. 36분의 2야. 됐니? 그럼 얘를 볼게. 자, 그러면 B가 A제곱보다 큰 거. 자, A제곱보다 B가 큰 거. 그러니까 얘네보다 얘가 큰 거. 그러면 당연히 2, 3, 4, 5, 6. 그럼 얘보다 큰 거 5, 6이니까 7개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건 나머지 27개가 되겠네. 평균은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36분의 2에다가 54를 더하면 56. 4로 나누면 9분의 14. 9분의 14. 알겠지? 자, 8번.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두 공에 적혀있는 수 중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더라. 작은 수 2개를 꺼내는데 작은 수는 뭐 1부터 6까지가 있으니까 작은 수는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겠지 뭐. 그러면 PX는 X. 자,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잖아. 그치?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니까. 그치? 그럼 6C이잖아. 그러면 15? 전체적으로 15다. 6C이니까 15.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작은 게 1이 되려면 1 뽑고 나머지 다섯 개. 2가 제일 작은 거 되려면 2 뽑고 나머지. 3이 제일 작으려면 3 뽑고 나머지. 4가 제일 작으려면 4 뽑고 나머지. 5가 제일 작으려면 5 뽑고 6만 뽑으면 되니까. 됐니? 자, 평균은 15분의 5 더하기 8, 13, 9, 8, 5. 자, 13, 26, 35. 5로 나누면 3, 7, 3분의 7 답은 2번. 알겠지? 자, 9번. 두 집합 A는 1, 2, 3, 4, 5, 6. B는 1, 2, 3에 대해서 함수 FAB는 다음과 같아. 그치? 근데 문제가 뭔데? 집합 A의 모든 원소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대. 선택된 원소 A에 대해서 FA의 값을 확률 변수 X란대. A의 모든 원소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는데 선택된 원소 A에 대해서 FA의 값을. 알겠지? 그러면 FA가 볼게. 선택된 거에 대해서 FA가 자 F1이 지금 봐 적어볼게. F1은 1. F2는 1, F3은 1,
F4는 2, F5는 2, F6은 3이야. 됐니? A의 모든 원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 선택된 원소 A에 대해서 FA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FA의 값이 뭐야?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이 나오려면 그지? 6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그냥 6분의 3이라 할까? 평균이나 이런 거 구하려면. 6분의 3. 2가 나오려면 6분의 2. 3이 나오려면 하나니까 6분의 1. 됐니? 자, 그러면 평균 면적 구해야지. 자, 6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 10이네? 맞니? 3 더하기 4 더하기 3. 자, 평균이 3분의 5야. 자, 분산 구하기 위해서 X 제곱을 하자. 1. 자, 1, 4, 9.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하면 분산은 자, 제곱의 평균 자, 6분의 3 더하기 8 11에다 9 20이네? 그럼 3분의 10이잖아. 3분의 10에다 평균의 제곱 9분의 25를 빼면 요 3을 곱하면 9분의 5네? 답은 5번. 알겠니? 자, 유형 3번. 뭐 우리 그거 알잖아.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면 자, 거기에다가 A 배하고 AX 더하기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많이 했잖아. 그치? 문제 바로 들어갈게. 자, EX하고 VX 더한 게 10이래. 자, 얘는 이렇대. 얘를 구하래. 그럼 얘 먼저. 자, A, E, X 플러스 3은 19래. 됐니? 자, 그래서 A, E, X가 16. 일단 요 정도만 적어 놓자. 그 다음에 얘는 A 제곱 V, X는 A 제곱 V, X는 16이래. 뭐, 됐니? 얘는 A 제곱 V, X는 16이래. 자, A, E, X는 16이고. 됐니? 자, 그러면 E, X는 A분의 16. A분의 16. V, X는 A 제곱분의 16. 얘가 뭐라고? 10이래. 이해됐니? 특별한 것도 없어. 그냥 얘 A, E, X 플러스 3은 19. 그 다음에 A제곱 VX는 16.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양변에 A제곱을 곱할게. 16A 플러스 16은 12A제곱. 자, 12A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6은 0인데 4로 나눌까? 3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지. 자, 뭐 인수분해 되나? 1, 3, 2, 2,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자, A가 양수로 했지? A는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A는 2. 자, A는 2가 되겠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우리 분산이 이거니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얘 더하면 돼. 자, 그래서 A가 2라고 했으니까 EX는 8. 그러면 얘는 64. A가 2라고 했으니까 4니까 VX는 4. 4.
그럼 얘는 뭐겠니? 68이네. 68. 알겠지? 자, 10번.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은 모두 양수래. 자, 쟤는 13, VX는 4래. 그럼 얘 이렇게 하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X 플러스 4. 얘가 13이래. 됐지?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3EX 마이너스이니까 얘만 구하면 끝나. 됐니? 근데 VX가 4래. VX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얘가 뭐라고? 4래. 우리 EX는 구해야 될 거니까 X라 놓을게. 얘는 자 그래서 X라 놓을게. X. 자 얘를 X라 놓을게. 그러면 EX제곱은 X 플러스 4야. 이해가 아니? EX제곱은 X제곱 플러스 4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3은 야.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5는 0이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인데 X가 가지는 값은 모두 양수래. 알겠니? 자, X는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자, EX가 5가 된다는 거야. X가 지금 EX로 났지? X는 5. 그러면 5, 3, 15에다가 1을 빼면 13. 됐니? 자, 11번 하도록 할게. 그림과 같이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고 해당 숫자의 칸에 구슬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케이스가 있대. 세 개의 구슬을 임의로 이 케이스의 칸에 한 개씩 넣을 때, 그러니까 12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그냥 한 개씩 넣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C3이 되는 거지. 계산 문제 해둘까? 자, 12, 11, 10, 3, 2, 1, 220이네. 전체 경우의 수가 220이야. 자, 세 구슬을 넣은 칸에 적혀 있는 수에, 세 구슬을 넣은 칸에 적혀 있는 수에 합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란데. 자, 세 개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 잉여류라 해가지고, 3의 배수,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분류를 해놔놓고 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무조건 3으로 나눈 나머지 나오면 그냥 분류해야 돼. 그래서 A, 0 하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3, 6, 9, 뭐 12 이렇게 할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 A1 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 되게. 1, 4, 7, 10. 그 다음에 A2,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게. 뭐니? 2, 5, 8, 11이니?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3, 6, 9, 12. 이렇게 하자. 0, 1, 2. 3으로 나눈 나머지. 됐지?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로 하면 어차피 확률 변수 X는 0, 1, 2 말고는 없지. 근데 이제 확률을 구할 때 이제 다 따져봐야지. 자,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거지. 자, 0이 되려면 그냥 여기서 세 개 다 뽑아. 사실상. 그럼 봐, 여기서 세 개 다 뽑고, 여기서 세 개 다 뽑고, 여기서 세 개 다 뽑으면 돼. 봐, 1, 3개. 3이지? 나머지 0. 2, 3개.
6이지 나머지 0. 여기서 자, 3개 각각 4개 중에 3개 뽑는 거. 그게 하나, 둘, 3개야. 이게 끝이 아니야. 각각 하나씩 뽑아도 돼. 1, 2, 3. 그지? 하나씩 뽑아도 돼. 네 개 중에 하나 뽑고, 네 개 중에 하나 뽑고, 네 개 중에 하나 뽑고. 그래서 4의 3제곱이 돼. 물론 전체는 뭐라 그랬니? 220분에. 알겠지? 자, 됐고. 그럼 나머지가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얘 두 개, 얘 한 개. 일단. 그치? 얘 두 개, 얘 한 개. 그러면 4C2 4개 중에 2개 뽑고 얘 1개 4C1 맞니? 4C1 4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1개 뽑고 그것만 되느냐? 자, 얘 2개 뽑아. 얘 2개 뽑고 얘 하나 뽑아봐. 그럼 2, 2, 아 되네. 얘도 되네. 그럼 얘 두 개 뽑고 얘 하나 뽑으면 아 되네. 아 얘도 세 가지네. 얘도 세 가지네. 더 있니 얘는? 없지. 없어. 그럼 얘도 똑같을 거라는 거 알겠니? 얘도 똑같지. 왜냐면 얘 두 번에 얘 한 번 하면 되니까. 얘 두 분에 얘 한 번 하면 되니까. 됐니? 그 다음 얘 두 분에 얘 한 번 하면 되니까. 얘 두 분에 얘 한 번 하면 되니까. 아, 똑같아. 얘 둘은 똑같아. 알겠지?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휴, 정말. 16 곱하기 4, 64 더하기. 4312 뭐니? 78? 아 76? 어 76이야. 그 다음 얘는 64 24 곱하기 3 24 곱하기 3 70이네? 얘도 70이라며. 계산해보자. 210? 아 맞네. 맞아. 자 됐지? 그러면 자, 3분의 11에 2의 제곱의 평균에 이거 구하는 거잖아. 제곱의 평균. 그치? 약분을 좀 해볼까? 아, 4 정도로 약분해보자. 4로 하면 55지. 그치? 아, 55. 4로 하면 19니? 19 곱하기 4. 그치? 얘는 18이고. 19, 18, 지우자. 이제, 19, 18, 18. 됐지? 아, 55분에, 55분에, 55분에. 아, 됐어, 이제.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평균 먼저 구하자. 얘는 무시하면 되니까. 55분의 18 더하기 55분의 36. 55분의 18 더하기 36. 54네? 자, 평균이 이 X가 55분의, 그지? 54지. 그럼 분산은? 자, 제곱의 평균. 자.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 얘 무시하고 55분의 18 이거잖아. 얘가 뭐야? 72 55분의 90이지? 18이 5개잖아. 90이야. 55분의 90. 자, 제곱의 평균 알겠니? 자, 55분의 90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아우, 얘를 55분의 54의
제곱을 빼는 거지. 아휴, 정말 무식하구만. 자, 아니다. 우리 그렇게 이것만 구하면 되지.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네. 그치? 이거 구할 필요 없어.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는구나. 55분의 90 됐어? 자, 3분의 11 곱하기 55분의 90 플러스 4지? 1, 5, 1, 30, 1, 6 더하기 4는 10. 어휴, 갑자기 문제 확 쉬워졌네. 이 x 제곱만 구하면 돼.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자, 12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다음과 같이 점수를 받는다.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수 중 3의 배수인 수 한 개마다 10점. 자, 3의 배수 나오면 10점. 3의 배수 아닌 게 나오면 한 개당 4점. 됐지? 10개 중에 3개를 뽑아. 학생 A가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학생 A가 받은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한다. 자, 나타내 볼게. 자, X 점수를 얘를 기준으로 잡자고. 3의 배수 3, 6, 9. 얘는 1, 2, 4, 5, 7, 8, 10. 자, 얘는 3개. 얘는 7개. 됐지? 그러면 뭐부터 기준으로 잡느냐 하면 뭐 대충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 놓고, 자, 얘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얘가 최고가 30점이지. 30점. 그 다음에 하나 빠지고 얘 들어오니까 24점. 하나 더 빠지고 얘가 들어오니까 18점. 그럼 얘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얘만 들어오니까 12점. 아, 얘까지네. 그치? 대충 쌤 잡아봤는데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럼 PX는 X인데 확률이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10, 9, 8, 3, 2, 1이니까 1, 4, 1, 3, 120이야. 아, 다 120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근데 만약에 30이 나오려면 여기서 3개 뽑아야 되잖아. 33. 그 다음에 24가 나오면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그 다음에 18은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그 다음 이제 얘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만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73은 35야. 765, 3이 1이기 때문에. 그지? 35야. 자, 얘는 35. 자, 72가 21이지. 곱하기 3이니까 63이야, 63. 자, 73, 21이네. 얘는 1이야. 그럼 120 되는 거 한번 봐. 98, 119, 120 딱 맞네. 자, 5, 2X니까. 2X만 구하면 끝나네. 자, 어차피 120분에 통분대가 있고. 자,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어휴. 그지? 곱하면 되잖아. 좀 짜증나긴 하네. 그러면 얘 곱하면 70 곱하기 6하고 똑같지. 35 곱하기 12는 70 곱하기 6, 420. 좀 귀찮으면 어때? 자, 63 곱하기 18. 38, 24. 얘 올라왔다. 68, 48, 500. 63. 1, 1, 3, 4네. 어우, 엄청 크네. 1, 1, 3, 4.
24 곱하기 21이야? 24 곱하기 21. 24? 48. 504네, 504. 그러면 30이네? 30. 자, 됐니? 자, 우리 지금 EX 구하고 있는 거야. EX 구하고 있어. 자, 다 돼보지, 뭐. 1, 1, 3, 4. 5, 0, 4. 4, 2, 0. 30 다음 4, 5, 0. 돼보니까 8. 8. 자, 6, 10. 2088 120분에 됐니? 4로 나눠볼까? 30 그지? 그러면 522 되겠지? 응 그지? 응. 522 되겠네. 또 2로 나눠볼까? 2로 나눠보면 15 얘는 200, 자, 얘가 250이고, 10은 261? 그치? 260 하면 520이잖아. 그치? 261. 어, 또 3의 배수네. 또 3의 배수네. 직접 나눌 걸 그랬나? 3의 배수네. 그럼 5. 2, 6, 1을 3으로 나누면 3, 8, 24, 21, 87이네. 5를 곱하래. 그래서 87이 되겠다. 조금 산수가 좀 그러네. 그래서 해설은 아마 좀 바꾼 것 같아. 알겠지? 그래도 이게 그냥 현실적인 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계산 좀 복잡하더라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알겠지?